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볼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오니까 오늘 집중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한번 알아볼 건데, 우리 그동안 축제일 줄 알았어요. 체코 원전만 나오면. 그렇죠? 그런 만큼 우리 체코 원전 굉장히 많이 기다렸는데,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된 지금 상황 이상합니다. 주가가 아래로 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화도 많이 나고, 사실 오늘 그래서 문자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문자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얘기가 제일 많다 보니까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어제자부터 얘기를 하면 어제자는 예견된 하락이긴 했어요. 자, 결국 25,000원, 27,000원에 도달을 해서 매물대를 다 뚫어낼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었는데, 결국은 25,000원에서 저항이 한번 부딪히면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고, 그런 만큼 어제 외인과 기관에서 900만 주의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어제자는 그래. 뭐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어제자의 선은 지켜줬으니까 오늘자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자, 일단 이 날짜를 볼게요. 자, 어제자에 900만 주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6월 5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6월 5일 기준, 6월 5일이 어디냐? 이 구간이 6월 5일이에요.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외인은 매수를 하고 있었고, 그런 만큼 어제자에 480만 주가 매도가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순매수세가 630만 주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구간 안에서만. 이 매도를 한 금액이요. 오늘 40만 주 뺄게요. 그래도 560만 주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 구간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하던 이 구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물량을 모으겠다. 어디에서부터? 여기서요. 오늘 물량이 나온 분들 대다수가 여기에서 나오는 개인 물량일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적 분할 이슈 있죠? 두산 마켓. 인적 분할 이슈에서 매수 청구권이 발동을 하는데 이 매수 청구권이 2890원이잖아요. 그럼 289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매도를 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즉 지금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있는 게 고점에 있는 물량을 걷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쭉 땡긴 다음에 무서워서 던지는 물량 받아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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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또 한번 올린 다음에 또 여기에 갇힌 물량들 내려서 받아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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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상황 똑같이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세력은. 다만 어제자의 급등 이후에 좀 차익 실현을 크게 하는 이슈가 있었고 그런 만큼 오늘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공포심에 투매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 투매 물량을 지금 외인들이 다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왜 투매를 하고 있냐라는데 지금 체코 원전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보여요. 체코 원전 수주 덤핑 계약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발단은 주체가 그거예요. 아, 너네 프랑스에 반값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적자 아니야? 적자면 이거 우리나라 혈세로 감당할 거 아니야? 란 얘기가 주요 골자인데 이거 되게 어이가 없는 내용인 게 일단 그런 분들은 프랑스가 굉장히 비싼 단가라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평균적인 원전의 비용이 8에서 12조 원 정도 사이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는 7조 원으로 수주 예측을 했죠. 물론 저렴한 금액인 건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12조로 확정이 됐는데 20조를 물은 프랑스가 많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체코 원전부터 해서 그 전에 모든 원전들이 보통은 10조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20조를 불렀다고 하면은 남은 10조를 프랑스가 고스란히 먹는 그 사업성에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그리고 일단은 적자가 나더라도 전적으로 이거 체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원전 사업이 아니라 체코 정부 원전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의 재원은 지금 들어가지 않고 다만 체코가 부유한 국가는 아니다 보니 금융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왜냐? 이거를 사실은 엄청나게 선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건 아닌데 EU에서 차관 도입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프랑스가 했었던 거고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금융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예전에는 덤핑에 가까운 가격, 그 가격 경쟁력이 한수원의 메리트라면서요. 왜 선정되고 나니까 논란이란 기사가 나올까요? 자,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도됐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생기는 게 지금 이거에 대한 공포심으로 나오는 투매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세력이고 지금 이 세력이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명백히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 만큼 지금 현 상황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매도해야 되냐고 고민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더 빠지기 전에 탈출하는 게 맞을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매도 일단 하지 마세요. 지금 매도를 굳이 해야겠다, 나 너무 무섭다 하는 사람들은 저점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이분들은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 수익 덜 보더라도 무서워서 안 되겠어 나갈래 하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아깝다 보니까 매도를 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매도를 하지 마세요. 이유가, 자, 일단 고점에 있는 25,000원 부근에 있는, 24,000원 정도겠죠, 평균적으로 24,000원 부근에 있는 주주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 이틀 사이에 20%가 빠졌습니다. 매도하실 수 있으세요? 차라리 조금 더 현실적으로 손실을 줄이든, 아니면은 부담감을 줄이든, 아니면 약수익이라도 돌아서든 하는 기점을 만들고 이렇게 탈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대다수실 거예요. 그런 만큼 지금 현 상황에서 여기보단 여기가 낫고 여기보단 여기가 나은 상황이 이분들이 처하신 상황인데, 매도하시면 안 되겠죠. 일단 단기간에 올려야 됩니다.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두산밥캣 매수청구권 때문이죠. 매수청구권, 매수 청구권이 2890원이에요. 2890원인 만큼 2890원보다 아래로 내려갔는데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고점에 계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물량이 모였다 판단하려면 더 이상의 매도가 안 나와야 세력들도 판단을 할 텐데, 지금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단기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세력들도 알고 있어요. 2만 1000원 밑으로 던지는 사람은 최근에 들어온 고점에서 물려있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걸. 그런 만큼 지금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올려줄 거예요. 2만 1000원 위로. 그래야 물량을 받아먹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도를 보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중간 기간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다림을 기다린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하방으로 빠지는 추세라는 게 아니에요. 추세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단기간 이슈에 의해서 세력이 지금 말하자면 주가를 엄청나게 크게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분들인데 굳이 매도를 하신다?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저희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한번 진입하고 이 구간에서 한번 진입해서 평당가 굉장히 낮으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 구간 안 깨지면 아직까진 생각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 만큼 제가 매도하라고, 그때 체코 이슈 터지고 나서 매도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매도 못 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바닥 찍고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 올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런 만큼 지금 신중히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고점에 물리신 분들 제일 중요한 게 실시간 대응이에요. 실시간 대응인데, 지금 고점으로 한 번은 다시 다음 주 내로 일단 절반이나 끝까지 터치하러라도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항대를 맞고 꺾이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돌파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모두 대비를 할수 있으려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창을 보고 있다가, 아, 이게 지금 추세가 반전이 되는구나라는 신호를 포착하고 빠르게 결단을 내리셔서 대응을 하셔야 지금 계좌에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약수익이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인데, 아, 그냥 이거 올라갈 때까지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데, 그냥 올라가면 좋겠죠, 끝까지 한 번에. 근데 이거 한번 꺾였다가 다시 숨죽이고 올라가면 또 힘드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물렸던 부근 근처에 오면 한번 탈출을 한뒤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만큼 이 구간에서 비중 축소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만약에 이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거나 지금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 확실한 지점을 찾는데 좀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세요. 제 번호로 그냥 두산이랑 평단가만 보내주시면 어련히 알아서 생각할게요. 아,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구나. 어련히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 조언 삼아서 자신한테 맞는 대응 전략 꼭 구축하셨으면 좋겠고, 당장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오늘은 사실상 양봉 반전은 힘들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오후에 매수세가 밀려 들어온다고 해도 오늘자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900만 주 있다니까요, 여기. 이 900만 주인 만큼 얘네들도 어느 정도 물량이 모이겠다 판단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만큼 다음 주부터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 올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어느 날 갑자기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내리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쭉 담아라 올리는 그런 다이나믹한 상황이 계속 나올 텐데, 그
대응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올바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세요.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료인 만큼 무료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이 대응 방법 꼭 받아 가셔서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해요. 다음 주에 대응 잘하는 사람이 이 종목에서 수익 제일 많이 낼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못 버티고 던지는 사람 많을 거고요. 못 버티고 중간에 익절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거다 견뎌내시고 그때마다 올바르게 비중 관리 해가면서 수익 챙겨가시는 사람이 제일 수익 많이 볼수 있는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대응 좀 신중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이 대응에 대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신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저랑 같이 다음 주에 우리 승자 돼서 이 종목 수익 가득 챙겨보자고요. 그렇게 하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지금 좀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 이제 별다른 건 아니고 사실 우리 수익 때문에 제일 걱정이잖아요. 이 수익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수익을 볼수 있을까라고 고민이신 주주님들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지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텔레그램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텔레그램에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 만에 1억 만들기라고 프로젝트는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사실 큰 금액 아니셔도 되고 소액으로도 가능한 게, 근데 뭐 100만 원 들고 와서 제가 1억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힘들죠. 이게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6개월 동안 수익률이 10%가 나와야 돼요. 그럴 수는 없겠죠, 사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수익 때문에 걱정이신 구독자님들이 많다 보니까, 6개월간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실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파냐잖아요. 그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배워간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막 너무 자주자주 질문만 안 하시면, 질문하시면 언제든 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 이거 외에도 어떠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은 눈치 보지 말고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기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만큼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시면 텔레그램방 입장으로 도와드릴 건데, 처음에는 정말 소수분들로 진행하다가 지금 400분이 넘으세요. 지금 413분 들어와 계시는데, 자 녀석 약 100석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게 500명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400명만 됐을 때부터 아무래도 조금 힘 붙이는 경향이 많은 게, 제가 일일이 신경을 좀 써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신경 쓰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인원 제한을 걸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만큼 안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친절하게 다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니까 사람이 많다고 못 따라오실까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지켜주셔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로는 매수매도 제가 시그널을 드립니다. 이유까지 다 설명을 해서 남겨드리는데도 가끔씩 욕심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다시 한번 안 내놔, 다시 한번 잡아드릴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금액도 조금 손해가 날 뿐더러 시간상으로도 너무 손해니까, 예를 들면 다른 종목 바로 들어가야 되고, 다른 분들은 들어가시는데 아직 매도를 못 하셔서 못 들어가시면 아쉽잖아요. 그런 만큼 저는 조금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안전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드리는 만큼 충분히 따라만 오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장중에서도 충분히 매수매도 가능한 금액대로 안내를 드리니까, 조금 너무 욕심 부리시다가 놓치는 경우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중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러신 분들 있어요. 이쪽에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까지 상반기에 진행했던 매집 리스트인데, 보시면 저도 손해가 나와요. 그러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확실하진 않으니까 저도 비중은 좀 낮게 잡고 진입을 하는데, 100% 수익만 볼 수는 없고 당연히 손실이 나오는데, 그런 만큼 손실은 10% 이내로 제가 잡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와중인데,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확실히 올라요? 이거 확실히 올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물어볼 때마다 말씀은 드려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비중 낮게 진입하시고, 이러한 이슈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반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하시다가 이게 간다고 생각했는지 막 비중을 엄청 크게 담으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은 이 손실 10%만 해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만 없다 하시면은 지금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런 만큼 이두 개는 좀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혼자서 수익 보는 법도 배우면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유의하시면서 진행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익에 대해서 고민이셔서 조금 수익을 좀 내면서 자기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램방 초대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안에 들어가면 공지사항도 있으니까 공지사항만 꼭 한번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편하게 배우시고 편하게 주식하시면서 조언받는다 생각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6개월 동안 수익률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